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회로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이 스키마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부품의 심벌을 만드는 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걸 만들어 봐도 괜찮고요. 이 시간에는 아두이노 프로 미니의 그핀 모양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 미니를 하나의 부품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그런 부품을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 스키마 이걸 사용해서 회로도를 그렸죠. 자, 회로도 안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은 Schematic Library Editor라는 이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두 번째 걸 클릭하면 이두 번째 Schematic Library Editor를 클릭하면 자, Part Library Editor가 쭉 나오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Create New Component가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름을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프로 미니라고 한번 해볼까요? 프로 미니. 그래서 U로 두고요.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이름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확대해서 보면 가운데 프로 미니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U에 물음표 해서 그 번호가 지금 현재 할당되어 있는 상태죠. 얘를 좀 떼어 보겠습니다. M자 눌러서요. 프로미니는 아래쪽으로, U자도 옆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적당한 위치에다 U와 프로미니라는 이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핀수를 가지고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네요. 얘는 지금 몇핀 정도가 되는지. 자,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예, 프로미니는 아이고 이렇게 나오는군요. 여기 위쪽에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 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는 FTDI라든지 이런 USB to TTL 그 칩하고 연결되는 그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회로를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빼고요.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만. 그래서 TX, RX, RST, GND, 2, 3,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 디지털 IO하고 A0부터 A3까지 아날로그 IO, 그리고 VCC, RST, GND, VIN. 이 VIN은 RAW라고도 이제 불리는 그 핀이죠. 요것까지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이쪽도 12개, 그래서 24개의 핀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24개 핀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카이캐드가 이 부품을 만드는 게 조금 불편해요. 일반 다른 상용 툴들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크게 다리가 아주 많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좀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됩니다. 우선 24개 핀에 대해서 그냥 화면하고 똑같이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하고 똑같이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두지 말고요. 그냥 번호만 1번부터 쭉 한번 매겨볼까요? 자, 이거 클릭해 주시면요. 이게 지금 핀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 클릭해서 핀을 두기 원하는 곳에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핀의 이름, 핀의 넘버가 나오는데 이름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도록 합시다. 넘버만 1로 해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2, 3, 4, 5, 6 해서 전체 몇 개를 해야 되죠? 저희가 아까 그림을 봤을 때 예.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2개를 해줘야 되죠. 12개, 12개, 전체 24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2까지. 자, 두 번째 거 다시 또 이 자리에 클릭해주고요. 핀 넘버 2 하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해서 핀 넘버 3 확인. 이렇게 마우스로 계속 클릭하려니까 귀찮죠. 자, 그러면은 조금 편법이라기보다는 사용의 어떤 조금 더 나은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드 선택을 해보면 현재 그리드가 50으로 되는데 얘를 100으로 고치겠습니다. 100으로 하면 100mm고요. 밀리미터라면 2.54mm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이구,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돼서 예, 자, 키보드에 그 마우스가 아니라 이제 키보드를 가지고 위아래 화살표, 좌우 화살표 키를 눌러보면 100mm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했던 걸 한번 지워보죠. 자, 필요 없으니까 쭉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삭제 해주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지워집니다. 자, 현재 Add Pin to Component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자,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아, 엔터 키를 눌러야 되군요. 엔터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 자리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것하고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자, 핀 네임 넣어주셔도 되고요. 혹은 나중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핀 네임 그냥 넣을까요? 순서대로. 자, TX 대문자로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 1번 그리고 확인 엔터 눌러주면 예, 이 자리에 1번 핀 TX라는 이름을 가진 게 냈죠. 그 다음에 커서 아래쪽으로 한 칸 눌려 아니군요. 여기서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러주고요. 자리 고정된 다음에 커서 아래쪽으로 한 칸 눌러주고 다시 엔터키를 누르고 핀네임 RX 그 다음에 탭키 누르면 아래 칸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마우스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우스를 적게 쓰면 쓸수록 작업 시간은 훨씬 빨라집니다. 핀 넘버 2. 그 다음에 엔터. 엔터 누르면 확인이 되죠. 한 번 더 엔터. 자, 그 자리에 붙었죠. 키보드 아래쪽 커서 눌러주고요. 다시 엔터. 자, 세 번째 건 RST. 그리고 탭키 누르고 3번. 엔터. 엔터. 한 칸 아래쪽 엔터. 오, 이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빨라지죠. 4번 GND. 이런. 제가 하나를 안 했군요.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고칠 때는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E자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핀 넘버 4. 엔터. 더 됐죠?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와서 다시 엔터. 핀네임은 D2, 핀넘버는 5. 확인. 엔터. 아래쪽으로 제 6번이군요. 여기는 D3, 6번. 확인. 엔터. 아래쪽 7번이군요. 7번은 D4, 7번. 엔터. 엔터. 아까 아래쪽으로 8번 D5죠. D5 8번 아래쪽 D6 9번 10번 D7 자 이렇게 12개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11번 D
D8번이군요. 자, 하나 더. D9번, 12번. 예, 됐습니다. 프로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옆으로 다시 좀 치워놓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오른쪽으로 다시 이걸 그려야 되는데 하나씩 방금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네들을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얘가 지금 현재는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동이 아니라 원래 있는 자리에 두고 얘를 복사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블록 복사를 선택을 해주면요. 예, 하나가 복사가 됐죠. 똑같은 게 오른쪽에 복사가 됐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움직이면은 얘는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오른쪽 눌러서 블록 미러로 이렇게 Y축으로 대칭되게 해주면은 자, 여기 1번이 동그라미가 여기 바깥쪽으로 서로 이렇게 가게 됐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 핀의 모양은 대충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얘네들 가지고 하나하나 고쳐주면 되죠. 고칠 때는 E자를 눌러서 고쳐주면 됩니다. D9 대신에 얘는 D10번이고요. 얘는 13번이죠. 엔터. 위에 올라가서 엔터. E 눌러서 11번 그리고 14번. D11, 14. 얘는 D12, D12, 15. 그리고 하나 또 올라가서 E. D13, 16. 그렇죠? 다음에 하나 올라가서 E. 이제 D13이 아니라 얘는 뭐죠? 이제 A0가 됐네요. A0, 17번 핀 넘버. 예, 그 다음에 A1, 18번. 여기는 A1, 18번. 여기는 A2, 19번. 여기는 A3, 20번. 자, 이제 21번은 VCC군요. VCC 21번. 네. 그 위는 Reset RST네요. RST 똑같군요. 오, 22번. 번호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22번. 자, 그 다음 23번은 GND군요. 여기는 핀네임을 GND 핀 넘버 23번. 마지막으로 24번은 RAW로 해서 여기는 이제 5V나 3.3V가 아니라 그보다 큰 7.5V, 9V 그 정도 12V의 전압이 들어오는 그 선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24개의 핀을 쭉 구성을 했습니다. 각각의 핀 번호와 이름을 넣었죠. 얘를 보기 좋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예, 이러면 끝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해보면은요 이제 여기 끝부분에다가 여기가 위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게 좀 좋겠죠. 때는 지금 같은 경우 그리드가 100이어서 좀 크니까 50으로 줄여놓고요. 자, 폴리곤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예, 여기 삼각형 있는 이 부분이 위쪽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1번부터 12번, 13번부터 24번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부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